3월 23일 내리막길을 시작합니다. 순간적으로 컨트롤 잃을 뻔했네. 이게 충격에 의해서 약간 시선을 잃기도 합니다. 나무 숲을 지나 웬 돌이 빵긋 누워있네. 이제 내려가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발로도 많이 버티고 내려가요. 이게 그래야지 버티지, 안 그러면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. 얘가 이제 한마디로 자전거가 나를 밀치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래서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. 사이클에 비해서, 로드에 비해서. 넘어지는 건 항상 한순간이에요, 한순간. 자, 오늘도 목적지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